반갑습니다. 자연펄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 뒤쪽에 보이는 바위에 생명을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바위에 물을 좀 올려가지고 물을 떨어뜨리면서 약간 폭포 형식의 바위, 예, 작은 바위지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위에다가 물을 공급해서 생명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예. 아, 운치가 좋죠. 예. 이렇게 옆으로 가는 물을 돌려서 파이프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주위를 좀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요 주위를 좀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대나무는 다래를 심어서 만든 대문입니다. 네. 입구고요. 이렇게 입구 옆에 바위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완성했습니다. 의자를 하나, 돌 의자를 갖다 놨고요. 돌 의자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폭포가 있고요. 밑 옆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울이 흐르고 있고 폭포와 개울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쉬면 물소리도 들리고 시원하고 물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마무리를 하고 완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공폭포를 다 만들었습니다. 예, 완료를 한 상태고요. 지금 물을 지나가는 물을 갖다가 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리고 여기서 샤워를 하면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산속물이라서 엄청 계곡물이라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제 그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폭포수를.
너무 춥습니다. 너무 차와서 몇 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춥고요. 여름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